벽면에 이렇게 담벽 쪽에 보시면 이 선반이 이렇게 있는데 제들이 위에서 햇빛이 밑에 안 들어가서 옷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또 다시 재배치하려고 와우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서 고생하는 엉터리 다이머이죠 항상. 그래도 너무너무 기분 좋습니다. 이렇게 저 나름대로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굉장히 즐겁죠. 이렇게 산 밖에 딱 보시다시피 짜잔. 여기 지금 또 대공사 하고 있죠. 이 담 쪽에 햇빛이 굉장히 잘 들어요. 근데 저거 5단 다리를 여기다 놨더니 밑에가 다 옷자라서 여기 지금 다시 선반으로 저희가 지금 다시 2단 선반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벽돌 이렇게 밑에 놓고요. 그냥 벽돌 내가지고 위에다가 이렇게 합판 올려서 그냥 다리 지금 만들려고 아빠가 지금 나르는 중입니다. 짜잔. 여름에 이 더운 때 엄청 고생하고 있습니다. 대박. 두 번째 단 이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 2단 또 리가 2단까지만 올립니다. 아 여기 지금 2단 선반 올리고 밑에는 두 칸을 화분 넣을 거고요. 저 위에다가 이제 진열할 겁니다. 와 햇빛 짱짱하게 들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와 이렇게 해서 2단 선반 이렇게 다시 설치했습니다. 잠시 커피 타임 갖겠습니다. 너무 덥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햇빛도 더 잘 들어오고요. 모양새도 이쁘고 지금 정리 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짜잔 짜잔. 파라솔 다이가 있었는데 그 다이를 빼고 여기 이렇게 지금 다시 재배치하고 그리고 사각 풀분 여기를 일로 좀 옮겼고요. 이 자리에 있던 사각 풀분을 여기 옆으로 이렇게 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와우.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정면에 아주 따끈따끈한 자리 이렇게 해서 빠라랑 이렇게. 와 대마옥도 저쪽 반대쪽에서는 일로 좀 옮겼습니다. 선반 마무리 다 했고요. 이제 정리한 거 한번 영상을 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입구에는 다이 화분 다이 이렇게 해놨고요. 짜잔. 또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는 라우라하고 라탄바구니 이렇게 저 밑으로 해서 이렇게 재배치해놨습니다. 자리가 완전히 다 바뀌었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소분들 화분 그래서 다시 재배치해서 놨습니다. 소분들입니다. 아주 작은 물구멍이 뭐 없는 것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쪽에 이제 오늘 땀 뻘뻘 흘리면서 만들어 놓은 선반다이 2단 이거 하고 싶어 가지고 제가 이렇게 재배치 해놨고요. 이렇게 해서 선반 화분 따위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원래 여기 지금 보시면 요거 사각 풀분 여기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다 뺐습니다. 빼고 이제 화분 위로 다시 재배치하고요. 이렇게 짜잔 이렇게 해서 조금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요. 그리고 그 저기 있던 선반이 이제 일로 왔습니다. 이렇게 짜잔 러블리 로즈. 여기는 러블리 로즈 집이 됐습니다. 짜잔. 여기 선인장 있고요. 여기는 이제 풀분인데 다시 재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이 많죠. 한번 이사하려면 정리가 장난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다 재배치해서 위아래가 다 재배치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시 재배치하고요. 개막 일로 또 옮겼습니다. 오늘 죽을 똥 쌍똥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야, 이 살기 참 힘듭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짠. 저희 펜트하우스. 더운 날씨, 물 많이 섭취하시고요.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습니다. 보기도 좋고요. 고맙습니다.